시작부터 빵 터진 괴물 작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튜버 김세랭입니다. 오늘은 30일 독서 챌린지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김세랭이 단편을 추천합니다. 김단추까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하던 거 끼워 팔기 하는 거 맞고요. 바로 가보죠. 뿅! 30일 독서 챌린지의 세 번째 미션은 작년 베스트셀러 읽기였습니다. 제가 선택한 책은 장유진 작가님의 일의 기쁨과 슬픔이었습니다. 사실 일의 기쁨과 슬픔은 2019년도에 정말 크게 유행한 책 중에 하나죠. 장유진 작가님이 2018년도 창비 신인 소설상을 받으시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후 첫 단편집이니까 시작부터 빵 터진 괴물 작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책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나, 어째서 베스트셀러까지 된 거냐 라고 물어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다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스타에 이 책을 읽고 있다고 올렸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퇴근하고도 일하는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재미있게 읽은 기억이 나네요. 단편 소설계의 미생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 책은 이제 막 취업시장에 뛰어든 취중생부터 이제 일에 적응하기 시작한 30대 초반까지를 겨냥하고 있는 책으로 진짜 그냥 현실입니다. 특히나 20대 중반에서 후반의 여성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일, 사랑, 인간관계, 돈, 젠더 문제 등이 얽힌 이야기들이 화수분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일의 기쁨과 슬픔, 101번째 이력서와 첫 번째 출근길, 템페레 공항 같은 단편은 20대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나의 후쿠오카 가이드는 20대 여성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새벽의 방문자들이라는 단편은 젠더 문제를 주로 다루는 단편이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단편, 잘 살겠습니다는 분명히 존재하는, 눈치 없고 일도 못하지만 마음만은 너무 착한 그 누군가를 빛나 언니라는 인물로 완벽하게 재현하면서도 돈에 대한 20대 여성의 생각과 저 언니와 내가 결혼을 하고도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와 같은 묘한 동질감까지 담겨 있어서 이 책에 정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빛나 언니라는 인물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잘 만든 캐릭터였습니다. 끝까지 눈치 없는 모습이 어쩐지 웃기면서도 안쓰럽기까지 한 인물이었어요. 그렇다고 이 책이 축축 처지기만 하는 책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아픈 유머가 들어있다고 해야 할까요? 책의 주인공들은 취업시장에서 한없이 평범한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이라도 빛나 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무너져 있거나 가만히 멈춰져 있는 캐릭터는 없습니다. 그게 비록 상황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쥐어 짜내는 거라도 말이죠. 저는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한없이 우울하거나 한없이 무기력한 소설은 몰입하기 좋긴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문제와 닿아 있을 때는 확 피곤해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김세랭이 이 책에서 추천하는 단편은 무엇일까요? 바로 탐페레 공항이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읽어본 분이라면 이 단편이 조금 결이 다르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이 단편은 그래도 꿈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책에서도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소 낮음이라는 단편인데요. 이 단편은 보기 괴로울 정도로 꿈뿐입니다. 무엇에도 타협하지 않은 꿈을 담은 이야기는 모두 예상이 가시겠지만 처참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탐페레 공항은 현실과 타협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다큐멘터리 PD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역시나 취업시장에서 평범할 뿐입니다. 주인공은 이를 극복하고자 어학연수에 가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됩니다. 그 공항에서 주인공은 핀란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노인은 젊은 시절 사진작가였지만 점점 눈이 멀어가는 100살에 가까운 다소 현실 같지 않은 인물입니다. 주인공과 노인은 잠시 산책을 한 뒤 사진을 찍고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주인공은 전혀 다른 곳에 취직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꿈보다는 4대 보험이 어쩌고 하는 말들과 상여금, 특근수당, 연차와 실비보험 같은 단어들을 달콤해하면서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PD에 도전하려다가 포기해버리는 순간 공항에서 본 핀란드 노인이 찍어준 자신의 사진이 생각납니다. 아마 그 사진 속에는 아직 대학생이었고 꿈을 간직한
자신이 있었겠죠. 주인공은 그 노인에게 답장을 씁니다. 하지만 이 소설의 주인공이 노인에게 답장을 쓰고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운다고 다시 꿈을 선택한다고 보기엔 힘듭니다. 이 주인공이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PD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렇게 현실적인 책에도 꿈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누구나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보류할 수 있고 그냥 포기할 수 있고 그 언저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었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 꿈이 아닐까 생각해서 꼭 추천드리고 싶은 단편으로 뽑았습니다. 네, 오늘은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책을 좀 더 자세히 파헤쳐 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그리고 30일 독서 챌린지 다음 미션을 알아봐야겠죠? 다음 미션은 사실 하루 종일 책 읽기입니다. 제가 하루 종일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만 그 모습은 정말 재미가 없겠죠? 때문에 정세랑 작가님의 피프티 피플이라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바로 리뷰해보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